안녕하세요, 크리템입니다. 로이챔스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만나는 놀면서 배우자. 오늘은 KT 롤스터의 플라이 선수의 진리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뛰었고 뒤쪽에 엣지 왔어요. 네, 에로우는 벽 넘어 하찬이 터지고 네. 그래도 살렸고요. 네, 살렸어. 오히려 브라움이 부어가 죽었어. 부어가 죽었어. 솔솔 전사. 이거 네. 포커 싶어. 패치가 단단하긴 한데. 네, 에로우 서클하고 있어. 볼 수 있나요? 3대 그쳐 있고요. 지금 당 왕도 맞아 잡고. 3대 지네요. 3대 지네. 맞았어. 맞았어. 엣지. 엣지. 적의 멘붕을 노릴 수 있는 진리언의 노하우, 플라이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좁은 통로에 Q스킬을 깔아두면 우선 적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단, 이때는 W스킬을 사용한 후에 두 번째 Q스킬을 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압박 때문에 적은 알리스타의 Q스킬을 한꺼번에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전 중에는 거리를 유지하다가 집중 공격을 받는 아군을 R스킬로 살리고 이후에 도망가는 적의 퇴로에 Q스킬을 던져 루시안을 마무리하네요.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는 Q스킬을 깔아둬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아군과 적군과의 거리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면서 R스킬로 아군을 살리는 것이 플라이 진리언의 노하우입니다. CR을 활용한 플라이의 멋진 플레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Q스킬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하여 벽 너머로 QWQ를 연계합니다. 이어서 E스킬로 슬로우까지 걸어두며 완벽한 이니시에이팅이 됩니다. 이후에 적이 뭉쳐있는 지역으로 QWQ로 광역스톤과 데미지를 한꺼번에 주면서 한타를 마무리합니다. 또 이렇게 알리스타와 같은 탱커에게 Q와 E를 써두면 적은 강제로 전멸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구와 멋진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플라이 선수의 룬 세팅입니다. 진리언은 아무래도 라인전보다 중후반 한타를 바라보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18레벨 성장 재사용 대기 시간을 10% 맞춰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플라이의 특성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함에 투자하면 초반 CS를 더 꼼꼼하게 먹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평소에 CS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특성은 대세인 천둥군주의 호령입니다. 시한폭탄을 2연속으로 터뜨리면서 평타를 섞어주면 펑펑 꽝! 기가 막히죠. 플라이 선수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무난하게 도란링과 물약으로 시작하여 영겁의 지팡이를 통해 라인전에서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핵심은 쿨감 세팅입니다. 아이오니아의 장화, 모렐로 노미콘, 그리고 룸까지 더해져서 40%의 쿨감을 맞춰줍니다. 펑펑 꽝! 펑펑 꽝! 적은 짜증나게, 아군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언. 긴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QWQ를 통해 광역스톤과 데미지를 넣고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R스킬로 아군을 살려주는 매력 만점의 챔피언입니다. 3월 3일 KT와 삼성의 경기가 있습니다. 플라이 선수의 진리언이 다시 등장할지 롤챔스에서 확인하세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초콜릿이나 사탕 대신 패시브로 경험치를 주는 건 어떨까요? 경험치를 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소환하세요.